작가님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오래 남길 것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걸 몇십 년 동안이나 쓰셨더라고요. 그게 또 직장 생활의 성공의 굉장히 밑거름이 됐죠. 그게 네. 어떤 거죠? 아, 수첩적인데요. 네. 조금 다른 표현인지 몰라도 수첩 일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약간 일기성 내용도 있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한테 보는 걸좀 꺼려 했거든요. 단순 수첩 같으면 그럴 리는 없었는데, 1989년도 입사했으니 그때부터 쓴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지금도 만나지만 메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회사 들어가서 회사 수첩에 계속 썼어요. 뭔가 하여튼 썼어요. 어떨 때는 회의할 때 따분하거나 또그 팀장이 좀 보기 싫거나 그런 사람 같으면 욕도 썼어요. 저 누구누구는 왜안 사라지고 계속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쓰면서 꼭꼭 다 채워갔어요. 그렇게 보니까 초창기 때는 빈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수첩은 빈 공간 없이 다 채웠어요.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늘 들고 다니면서 짬짬이 그 계획도 보고 또 느끼는 거라든지 이런 걸다 썼기 때문에 했고, 또 수첩 쓰기가, 내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남기고 싶고, 그 32년간 아마 한 80권 정도 되지 않은가. 책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일부고. 그게 1년에 한 권에서 뭐 네, 다섯 권쓸 때도 있고, 그게 수첩만이 아니고 일기같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연간 목표도 세우고, 어떤 사명 같은 것도 한번 써보고,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간, 주로 일간, 매일 쓰는 게 주지만, 이걸 수시로 보기 때문에 체크도 되고, 또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나씩 지어가면서, 그죠? 이게, 이렇게 약간 목표 지향적이고, 사업이나 공부나 하는 바탕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첩 쓰기,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수첩 일기라고 이제 표현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매일 쓴다고 하면은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매일 쓰면, 지금 일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했던 일, 계속 체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억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일기간도 있지만, 매일 쓰는 거, 주간, 그 다음에 월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본다고 하는 거는 달성이 돼요. 희한하게,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책이나 유튜브도 그렇죠. 보겠지만, 계속 되뇌이면 자기 암시가 되는 것 같이, 그 수첩에 저는 이제 연간 계획도, 목표도 세우고, 월간도 세우고, 주간도 있고, 일간도 있는데, 지금 저잘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좀 내 스타일에 맞겠지만, 그걸 수시로 보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언제까지 책을 쓴다거나, 대학원 진학을 한다거나, 쓰고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논문을 한편 쓴다고 하면 논문 썼던 걸 계속 내 대뇌이잖아요. 쓰게 돼요. 그제 얘기만 아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작가님 그 이제 수첩을 거의 30년 이상 쓰시면서 뭐 작가님만의 뭐 수첩 쓰기 노하우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노하우는 일단은 수첩 쓰기가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다른 건 수첩 일기 같은 일기성이 있어서 뭐 느낌도 있지만 또 감정도 쓰고요. 그래서 단근화를 했어요. 한 근으로 다 해가지고 하니까 참 좋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사람 일기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나하고 접촉했거나 뭐 만났거나 관리하거나 계속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을 엑셀로 해가지고 3,500명까지 한번 기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일기라고 하나요, 그게? 그래서 따로 파일도 만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지속성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누가 보더니 그 등급을 나눴더니 뭐 S, A, B, C 등급에 대해 너는 몇 등급이라고 하던데, 근데 이게 좀 효과가 있었어요.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게두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첩 쓰기는 다른데 요새 뭐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런 데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모르고 내 스타일대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연간 목표를 매년 세웠어요. 12월 1일 달에 세우고, 그 바탕으로 그걸 가지고 연간 목표를
처음에 업무 계획, 건강 관리, 그다음에 자산 관리, 학습 활동, 비즈니스 이 다섯 개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수치화를 했어요. 예를 들면 몸무게 같으면 몸무게를 뭐 나는 80kg를 만들겠다 이런 것 같이 숫자를 해야 이게 그쵸, 그쵸. 전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간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매달 초에 매달 달월 목표를 요 다섯 개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그달 할 거를 써요, 쓰고 물론 뭐한 달이 끝나면 리뷰를 하죠, 중간중간 해요. 해가지고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고 안 했으면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수첩을 늘 들고 다니니까, 그죠? 그다음에 매주 또 주간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좀 과학적이거나 그렇진 않아도 이번 주에 해야 될 거를 다 그쵸. 생각이 안 나면 그 자주 보기, 매일 보기 때문에 수시로 써놓는 거죠. 계획하고, 그 다음에 했는 건 이렇게 체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매일 쓰는 거는 뭐 매일 일기가 쓰는 거고, 그래서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갈 때든, 어디 여행을 하든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보물이기도 하고,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이게 조금 나름대로 한 거고, 그다음에 사람석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관리를 해봤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존점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기록에 보니까 뭐한 250명, 300명 정도는 되는데 그 넘어가면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엑셀로 해가지고 3,500명인가까지 해봤는데 다 그렇다고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 다는 아니지만 좀 이어가면 사람 관리도 되고 내 개인 스케줄 관리, 목표 관리, 실적 관리. 그래서 한 가지 좀 단점은 좀 약간 인간미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와이프가 가끔 얘기하는 게, 당연히 목표 제한적이니까 사람 만드는 것도 목표. 그건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비즈니스하고 또 인간적인 거하고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사람 쓰기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쓰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만나면 왜 만났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언제 만났고 기본적인 거 얘기하다 보면 가정사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고 또뭐 생일이라든지 특히 애들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애 이름이라든지 지금 뭐 학교를 어디 다니는지. 근데 그게 되게 유용하게 있을 때가 많은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또 다음 그쵸. 만나면 너저 아들 저 기정이는 어떻게 됐니? 이렇게 그쵸, 물어보는 그쵸. 거하고 너 아들 첫째인가 둘째인가 아들인가? 걔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너무 완전 다른 완전 거예요. 다르죠, 그게. 그죠? 그다음에 부인에 대해서도 더좀 자세하게 물어봐주면 얼마나 친밀감 가겠어요, 아, 그죠? 그쵸, 그쵸. 이제 직장 포스코 다니시면서 창업을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왜 포스코에서는 왜 창업을 이제 그렇게 장려를 할까? 어떤 것 때문에 장려할까요? 창업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사내 벤처 제도가 2000년 초에도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포스코는 사실은 약간 성격이 그런 선호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직원들이 저기 포스코도 장기 근속이 많아요. 평균 지금 20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대기업에서는 매니저즘에 빠져요. 보수 이동은 가끔 있지만 그 일을 하니 도전의식도 없고 그쵸, 그쵸. 그냥 주어진 시킨 것만 하다가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어떤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거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약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걸 깨기 위해서 이렇게 선호를 하는데 2000년 초에 생겼을 때는 고참 직원들을 내보내는 용도로 쓴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 나가니 창업시켜가지고 그냥 내시키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좀쓴것 같고 요 근래 2019년도 생긴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벤처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되고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약간 변천이 되긴 됐는데 포스코를 포함해 대기업들이 약간은 도전정신 또 젊은 사람들은 아이디어 번쩍번쩍 하는데 그렇게 그 조직에 갇혀서 그 틀에 맞춰서 가라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치, 그치. 우수한 사람들이 퇴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그 장치로서 이런 제도를 네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해라. 삼성전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계는 있겠지만 여기서 해라. 그리고 지원해 줄게. 그리고 잘 되면 우리 회사와 관계되는 일이면 우리도 그쵸, 좋다. 그쵸. 또 무지 커지면 우리 계열사를 편입하겠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요한 예가 SK 엔카라고 중고차 크기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어떤 과장이 그 부서에서 그 회사에서 독립해가지고 엔카를 만들었는데 그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 대원
회장님이 많이 크고 해가지고 계열사를 편입해가지고 아. 얼마 전에 공모 상장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업들도 선호하는데 근데 대기업들은 쉽잖아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조직 문화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퇴직 교육의 일환으로 이제 내보내는 정도로 네, 했던 건데 이제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진짜 비즈니스 모델 검증하고 바뀌었다는 거죠. 네. 직장인이 직장을 다닐 때 창업을 이제 해보면 어떤 게 좋을까요? 아, 저도 네. 사업가까지는 안 했지만 네. 20년간 벤처 사내 벤처를 한다고 네. 해서 사실은 회사 내에서 상당히 디메리트 받은 것도 많아요. 네네. 쟤는 곧 나갈 놈이다. 네. 그래가지고 승진, 뭐 승진 필요하냐. 아,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 그리고 하면 또 사업이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한데, 그래도 어떤 걸 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큰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 아이템도 큰 걸 가져와요. 뭐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설비도 같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는 거. 네. 저도 그걸 제안했었지만, 다른, 사내 벤처로 창업한 사람들 보면, 네. 대부분 그래요. 가끔 만나보면, 투자금이 한 300억, 500억 정도 했으면 크게 할 수 있는데, 네. 규모가 크죠. 그쵸, 그쵸.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야, 미쳤냐. 너 300억, 500억 있으면 건물 사가지고. 그쵸, 그쵸. 임대원 보내면 되지. 그쵸, 그쵸. 당신 무슨 실체도 없는데, 그쵸, 그걸 내냐.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다른 회사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규모가 크대요. 보아오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좀 특이한 게, 보면, 밖에서 잘 되는 회사들 상장해가지고, 뭐, 1조, 10조 되는 회사들 보면,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배달의 민족, 거기도, 네, 맞아요. 그 찌라시 주워가지고 네, 전화로 시작했고, 네. 그죠? 다 조그맣게 시작해요. 네. 토스터도 보면, 막, 8번 망해가지고, 9번 되는 게, 송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내 벤처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또 회사에서도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조그마한 게 그리고 대표가 그 사람 눈빛을 보고 진짜 포기 안 하고 할 놈인지 네. 안 할 놈인지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간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성공하려고 하면 진짜 실행할 수 있고 조그마한 걸로 시작해가지고 네. 되면 이렇게 확대하고 또 안 되면 다른 걸 빨리 변신해서 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인들 맞는 게 네.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라. 또 사내 벤처로 지원하면 회사가 네. 너무 동떨어진 거는 잘 안 잡아줘요. 네. 회사하고 업무하고 연관이 되거나 네. 또 회사에서 엔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해줘요. 네. 절대 엔티하면 안 해줘요. 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그, 다 좋다고 해도, 네.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이거 되면, 저 정부나 다른 그 유사한 업종에서, 포스코가 저런까지 하냐 해가지고, 아~ 하면 그건 안 해줘. 절대 안 해줘요. 저도 그 경험 많이 했거든요. 네. 물류가 네. 한다고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포스코가 저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려돼가지고, 담당 임원이, 네. 추고 다니고, 다 오케이 했는데, 담당 임원이 추천서만 써주면 되는데,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고, 네. 진짜 조금만 하고, 적이 없는 거, 사내. 특히, 최고 경영자한테 눈을 끼치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는 건 네.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 찾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네. 회사에 제안하고, 일단 통과가 돼야 되니까, 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면 방향을 바꿔서, 변신해 가면서 네.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혼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하면 저도, 네. 야, 이거 해가지고 대박 터뜨리면 네. 미쳤다고 날아먹냐 이런 생각 하는데 네.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네. 회사 내에서 네. 한 두세 명을 네. 포섭을 하든 뭐 잘 해서 네. 같이 하세요. 같이 힘도 안 들고 네. 그리고 욕심이 돈 욕심이 생기면 뭐 천억짜리로 1조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하면서 어려우면 혼자보다는 두세 명이 낫고 또 회사나 밖에 영업이나 설득하는 것도 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훨씬 네트워크도 강하기 때문에 네. 같이 하라. 동료들하고 같이 하라. 그죠? 네.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회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포스코도 네. 2억도 주고 2억 정도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네. 그 욕심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돈은 적게 들어가면서 네.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 있는 거 있고 네. 안 되면 철수를 하든지
다른 유사한 걸로 변신하면서 살 수 있는 그걸 찾아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거창한, 그 다음에 많은 설비, 많은 직원, 좋은 사무실, 우수한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내벤처, 포스코도 포함해서 다른 사내벤처를 하는 사람들, 네. 이 부분은 꼭 명심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경험상 주변에 이런 창업 프로그램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신 분 많아요? 어때요? 잘 없죠. 잘 없죠. 예, 포스코 같으면 안정적인 직장이고 그쵸, 그쵸. 또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몰라서 배가 불러요. 네. 뭐 편안하게 있으면 연봉 많이 받고 그쵸, 그쵸. 특별한 일 없으면 뭐 정년까지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리스크를 왜 안 내려고 하겠어요. 걔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있는데 네. 이 결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 1년간은 똑같이 직원 취급해주고 네. 필요하면 그로부터 3년간 휴직을 해준다. 물론 무급이지만 그런 걸 그래도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만약에 어떤 뭐 아이템이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내벤처를 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포스코 같은 거대 기업 입장에서는 또 뭐 그런 것까지 이런 데서 뭐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너는 뭐 어차피 창업학과니까 승진상에 좀 불이익도 있을 거 알게 모르게 그런 상황에서 사내벤처를 하면 좋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안정적이죠. 제가 포항에서 한 사례를 들으면 그때 신혼 초였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와이프가 한 얘기가 네. 큰애가 4살이고 둘째가 뱃속에 있었다가 그럴 때 좀 네. 사업 DNA가 있었는지 네. 아니 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 앞에 그 닭집인데 네. 또 비싼데 좀 잘 나는데 네. 그게 매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하겠다고 저러다가 네. 뭐 계약을 했어요. 네. 그 사업을 하겠다고 네, 네, 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 생각 없고 와이프를 시키려고 했는데 네, 네. 아,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애 4살이고 뱃속에 있는 애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포항에 사는 저희 대부님이 계세요. 제가 좀 네. 존경하는 분이 네. 가서 얘기 들었더니 뭐지 혼을 내더라고요. 너 네. 미친놈 아니냐고 니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 직장 그만둘 생각까지 했는데 니가 네. 지금 그거 할 때 아니다 포기하라고 네. 그래서 그로부터 집에 와서 한 이틀 고민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진짜 닭 배달하다가 네. 저 배달원 없으면 뭐 어쩔 안 나온다던데 네.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와이프가 할 거예요? 그렇죠. 아, 자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저기 포기했어요. 뭐가 이렇게 저기 불안하고 했겠어요. 만약에 이게 하다 안 되거나 망하거나 버팀목이 없는 거예요. 네. 사내벤처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다 깔아주잖아요. 지금은 그것까지 가는지 몰라도 회사에서 팔로도 만들어주고 또 필요하면 자금도 포속 같으면 2억까지 지원해주고 네, 네. 처음에 급여도 주고 야. 사람도 넣어줘요. 필요하면 사람도 네. 직원도 동적이 합류하게 해주고 네. 끝나면 또 신분 유지하면서 3년간 직원 신분도 유지해줘요. 신분 유지는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갈 데가 있으니까. 아니 포스코 내에 들어가서 나 직원이고 나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면 나 직원이거든. 그러니까 나 너무 무시하지 마.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만두면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이것도 다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네. 이 되면 1억까지인가 또 지원해줘요. 회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전망이 잘 되어 있네요 이게. 무지 잘 되어 있죠. 이걸 그냥 알고 있는 직원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대기업에서 한다고 하면 네. 국가 정책 자금이라든지 벤처 캐피탈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뭐 2억에서 10억 범위 내로 본다고요. 신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해서 이거는 혼자 나와서 하는 거는 미친놈이에요. 네. 내가 닭집을 하라고 한다. 그러네요. 예. 그냥 나와서 하는 거는 저도 반대고 네. 직장인들 혹시 보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보짓이에요. 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해요? 그렇죠? 네. 정부나 회사 지원을 받고 단단한 그 길이 있는데 그 20년간 이제 철강 물류로 사내 벤처를 제안하셨는데 결국에 실패했잖아요. 이거 이 경험 속에서 얻으신 게 있으신가요? 사업단 실패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보통 직장인들이 네. 한 일을 가지고 네. 한 가지 일이든 자기가 추구하는 게 목적을 가지고 20년간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네, 없죠. 그렇죠. 저는 사이에 뭐 재난안전도 있었다고 하지만 물려가지고 네. 2000년 저부터 해가지고 사내 네. 업무 프로세스로 접근을 한 거예요. 네. 원거리 지역을 할 때인데 네. 진짜 힘든 게 판매를 물량을 팔고 이제 자기 판매 같은 경우 실적을 보잖아요. 네. 그 팀별로도 있고 개인별로도 있고 매달 있고 분기 있고 월단이 있잖아요. 네. 매달 시달리는 거예요. 철강을 팔고 나서 실적을 잡으려고 하면 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네. 배에 싣고 배가 떠나야 네.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판매를 했는데 판매도 어렵잖아요. 가격 맞추는 그쵸, 게 어렵죠. 했는데 배가 안 들어오거나 네. 근데 배가 들어왔는데 배가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대기를 시키잖아요. 네, 못 싣잖아요. 네. 또 배가 들어와서 싣는데 비가 한 방울만 떨어도 작업을 못 해요. 네. 철강은 그 포장이 안 되고 해서 비 맞으면 녹스잖아요. 네. 올스톱이에요. 다 실었는데도 저기 다 실고 나가려고 하면 철강 같은 경우 큰 배잖아요. 네. 다 실어야 가요. 빨리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물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잔머리 굴리기 시작해가지고 사업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배를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도우고 빨리 작업시키고 잘 잡고 이렇게 해서 빨리 실적도 잡고 그 비용도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류로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네. 속되게 말해서 포워딩이에요 지금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직원 포스코 철강을 가지고 그렇게 네. 한번 접근하겠다 네. 포스코에서 그 길을 열어주면 네. 진짜 떼건 보는 그런 거죠 물류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네. 그래서 다들 저기 찬성을 하는데 네. 왜 니한테 그런 특혜를 주냐 해서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20년간 네. 오다가 이제 2019년도에 네. 이제 새롭게 생기고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고 네. 수익을 추구하는 게 생겼죠, 그죠? 해서 본선까지 간 거예요. 네. 7팀 갔는데 네. 2팀 떨어뜨리다. 네. 마케팅 2팀만 떨어뜨리더라고요. 네. 기술 연구소 네. 박사들만 되고 네. 아쉽지만 뭐 하여튼 마케팅이라는 게 사내 그런 반대나 적도 많지만 네. 밖에서 포스코 직을 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거나 죽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포스코가 물류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수만 명인데 네, 그쵸. 타격을 받죠. 그쵸, 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제 불업자의 허가를 못 해준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찾아가지고 20년간 했는데 네. 이걸 통해가지고 야 한 가지 가지고 20년간 했으니 시간을 보면 특히 2만 시간 이상 안 될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래서 참 내공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누가 컨설팅을 해주던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네. 이런 욕심도 좀 사실 있었어요.